아프리카로 여행을 다녀온 A씨는 가기 전 간염 예방접종을 맞지 않았는데요. 귀국 후 며칠 뒤 A형 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계 간염의 날을 맞이하여 간염 검진과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염이란 간세포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원인과 증상에 따라 급성간염과 만성간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간염은 급성간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만성간염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간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간염검사란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과 항체 검사를 진행합니다. 간염 예방접종에는 A형 간염 예방접종과 B형 간염 예방접종, C형 간염 예방접종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염은 방치하게 되면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간염 예방접종을 통해 미리 질환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